그때는 뭐 영화고 이런 거 TV를 보면 한국의 AFK 방송 보면 미국이 아주 좋고, 그때 한국에는 못 살았을 때 그래서 미국을 동경하게 됐고, 그래서 미국을 갔다가 이민으로 왔어요. 그리고 내 가족을 다 데리고 왔죠. 와이프하고 두 애들이. 아, 이 직업을 갖다가 택하게 된 거는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아, 이름은 김광연이고 직업은 슈즈 리페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좋은 기술자를 만났어요. 한 50년 된 기술을 하시는 분한테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이걸 갖다가 배웠죠. 배우고 있을 때 그분이 이거 하는 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기술을 배웠고, 난그 사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이거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돈 버는 걸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일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나는 이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왔죠. 보통 신발 고치는 거는 10분에서 30분, 1시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작업화 신발 같은 거는 한 2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가지고 일을 하고 하루에 신발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양은 한 20개 정도를 고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하루 일과가 아침 여기 9시 반에 문 열어가지고 아침에 뭐 신문 좀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손님 오는 대로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을 해주고 손님 그 다음날 찾아가라 그러고. 기계 중에서는 이 샌딩 기계를 갖다가 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 깎을 때, 이게 출임할 때잘 출임하게 되면은 이쁘게 나올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걸 커버니까 오랫동안 하니까 노하우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항상 이걸 갖다가 예술이라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이 땡큐 하는 소리 할 때가 제일 재밌지. 아, 일을 갖다가 잘해줬으니까 고맙다. 팁줄 때, 못해줄 때 욕할 때는. 나는 나단에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안 알아줄 때는 그때는 재미가 없지. 알아줄 때는 재밌지. Wow, 맨 처음에는 일할 때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해서 우리 가족이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일요일날도 놀고 일요일날도 저거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오다가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몸이 배가지고 딴 일을 갖다가 내가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게 더 낫겠더라고. 그때 생각할 때도 많은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의 수입을 이끌어오고, 그러니까 화목하고 행복하니까 이 일을 갖다 계속 하다가, 아유, 집사람이 10이어서 고에 돌아가는 바람에 내가 이걸 간둘라 그랬다고요. 간둘라고 하는데 내 나이에 이제 할 만한 게 없어서, 내 둘째 딸이 그래도 이걸 하라고, 아버지. 아버지 배운 기술이 이거밖에 없지 않냐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냥 오게 되고, 아, 이게 그래도 매일같이 딴걸 만지니까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많이 보내고 있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오고 있어요.